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학지사에서 나온 인지행동치료 스펙트럼 시리즈들 중 한 권인 심리도식치료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메타인지치료라는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 책이 되겠습니다. 심리도식치료는 인지치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론백의 제자인 컬럼비아대 그 정신과 교수인 제프리 영이 기존의 인지치료만으로는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성적인 성격장애 환자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표하게 된 이론이에요. 물론 기존의 인지치료가 우울증이나 그 외 질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은 이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장애 부류의 환자들에게도 인지치료가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애착 이론이라든지 대상관계 이론 같은 이런 돌봄이나 정서를 다루는 그런 이론들을 추가를 하고 또 게슈탈트나 정신분석 치료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법적인 요소들까지 조합을 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심리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지치료에 비해서 인간미가 좀 더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공 심화 과정의 이제 서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프리 영의 다른 대중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 같은 제목을 하고 있지만 제프리 영의 심리도식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심리도식, 즉 스키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스키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도식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심리도식 치료 책은 이 심리도식 책은 이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의 경우에는 이론의 근간이 되는 스키마 그것도 부적응적인 스키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심리도식 책에서는 스키마를 포함한 이론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심리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심리도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이라든지 심리치료사나 전문 상담사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는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도식이라는 말은 여러 많은 학문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스키마의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쉽게 드려보자면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의 여러 정보들이 내 마음속에 청사진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쌓여갑니다. 근데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쌓여가는 그 마음의 청사진들도 다 다르겠죠. 이렇게 쌓인 마음의 정보들은 개인 고유의 어떤 마음의 도식을 이루게 되고요. 이 도식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들이 다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심리도식 치료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릴 때, 즉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안정, 애착, 돌봄 같은 것들 이런 핵심 욕구들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좀 더 커서는 거절감이라든지 단절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든지 자율성이 침해된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외상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서 부적응 도식이 이렇게 발달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다른 반응과 대처 방식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고 자신만의 어떤 사고 양식과 반응 체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부적응 도식을 수정하는 것을 심리 도식 치료에서 도와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게 된다면 이제 인지 치료라고 부르겠지만 심리 도식 치료에서는 여기에 채워지지 않은 애착의 영역과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루어 줍니다.
아까 이렇게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처 방식과 반응이 다르다고 했죠? 그 종류 몇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굴복자 반응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등감과 관련된 부적응 도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열등감으로 인한 이렇게 고통을 느꼈을 때 다른 대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굴복해요. 그것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난 열등해, 뭐 난 열등하지 이렇게 그냥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굴복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회피 반응은 자신의 그런 부적응 도식이 촉발될 것 같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때로는 회피하기 위해서 뭐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과잉 보상 반응은요, 오히려 자신의 이런 도식과 아예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결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건강한 자기상을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어떤 과대한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내면은 실제 굉장히 연약하죠.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근데 그런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뭔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지배적이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깔아뭉개는 거죠. 이게 원래 자신의 어떤 연약한 결핍된 그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과잉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세 가지의 큰 대처 방식과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모드가 뭐냐? 양식이라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작동하는 두드러진 어떤 정서 아니면 도식 아니면 어떤 대처 반응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부적응 도식을 이렇게 발달시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상처받은 취약한 아동 양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다 컸는데도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혹은 분노하고 충동적인 아동 양식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벌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내재화된 부모 양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도요. 그래서 심리도식 치료에서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그런 돌봄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육자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 장면에서 이렇게 재양육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공감적인 측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치료 장면에서 어떻게 심리도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치료의 실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기존의 인지치료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이론들의 다양한 기법을 정말 채택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부르죠. 그 방식도 물론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프리 영 이 고안한 심리 도식 치료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뭐 도식 질문지라든지 정신 분석의 뭐 자유 연상과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느껴지는 뭐 상상 기법, 상상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상 훈련 기법도 있죠. 인지 치료에서는 치료자가 약간 그 교육자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심리 도식 치료에서는 정서라든지 관계도 굉장히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법들까지 굉장히 많은 치료적 도구들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도식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라든지 뭐 자기애성, 반사회성 이런 성격장애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심리도식 치료라는 책을 이 제목을 처음 딱 보았을 때
이 도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진짜 인지만, 그것도 굉장히 뭔가 섬세하고 정확하고 무슨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딱딱딱딱딱 떨어질 것 같은 기법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컴퓨터처럼. 근데 의외로 정서와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인지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렵지만 오히려 이렇게 기법들이 제시되고 또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치료에 적용하거나 어떤 시도를 해보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성격 장애 하면 뭐 완치? 치료가 불가하거나 시간이 치료하는데 시간이 아주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자들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 도식 치료가 희망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